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외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웹사이트 페이지와 같은 기타 파일을 설계한 회로에 문서화하기 위한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는 필요한 컴포넌트의 이미지가 포함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특정 컴포넌트의 정보가 있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회로를 예제로 사용하겠습니다. 리본바 홈탭의 컴포넌트 툴팁 그룹에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다른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려고 하는 파일을 컴포넌트 툴팁에서 클릭하고 어느 컴포넌트에 링크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실린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레이블의 이름을 이미지로 변경하고 검색을 클릭한 다음 파일 유형을 선택하고 삽입할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 실린더의 단면적이 그려진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에 내부 단면도라고 입력하고 검색창을 열어 맞는 이미지를 더블클릭한 뒤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파일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툴팁 그룹의 비디오를 클릭하고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레이블에 실린더 영상이라고 입력하고 재생할 비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제조사 장비에 대한 제품 사양을 링크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 툴팁 그룹으로 이동하여 다른 파일을 선택하고 실린더를 클릭하여 제조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실린더에 링크하겠습니다. 레이블에 웹사이트라고 입력한 다음 웹사이트 주소를 여기에 붙여놓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 실린더 제품 사양에 있는 PDF 문서를 삽입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컴포넌트 툴팁 그룹의 다른 파일을 선택하고 실린더를 클릭하여 레이블에 제품 사양이라고 입력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고 찾아서 삽입합니다. 삽입한 모든 요소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실린더 위에 놓으면 삽입한 모든 링크가 파란색 밑줄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실린더의 이미지가 열리고 내부 단면도를 클릭하면 실린더의 내부가 보이는 모형 이미지가 열립니다. 제품 사양을 클릭하면 특정 컴포넌트의 제품 사양이 포함된 PDF 파일이 열립니다.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제조사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비디오를 클릭하면 실린더에 관련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링크를 생성한 뒤에 이 컴포넌트를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집어넣으면 이 모든 정보가 컴포넌트 내부에 저장됩니다.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삽입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클릭하면 이 예제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가 재생되게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클릭하고 설명으로 입력합니다. 삽입할 파일을 찾아서 링크를 생성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오디오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실린더의 크기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여러 다이어그램을 열지 않고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이 이미지를 복사하고 두 번째 스텝에 대한 다른 링크를 생성하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육용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